초분기 연습은 연습 문제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1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정 과목과 거래 8요소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보고 개정 과목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8요소를 떠올려서 기록하는 연습을 반복, 숙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분기의 첫 번째 단계, 거래인지를 분석합니다. 거래가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은 현금 50만 원을 회사 금고에 집어넣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좌 과목은 현금하고 자본금이 됩니다. 현금은 자산이고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따로따로 계정 과목별로 보십시오. 거래 8요소 숙지를 위해서 따로따로 계정 과목을 봅니다. 자,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됐습니다. 자본금이란 자본도 증가됐습니다. 현금이 회사 금고에 들어왔으므로 증가된 거고요. 이거 자본금이다 그랬으니까 자본이 증가된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자리가 전표 용지, 분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전표 용지, 분계장의 차변 자리에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고 대변 자리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하겠습니다. 충분히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표용지나 분계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함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0만 원을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나홀로 금융에서 차입하다. 거래를 보고 계정 과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거래가 맞죠? 현금하고 1년 내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고 했으므로 단기 차입금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다. 두 번째.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거래 8요소를 생각하셔야지 정확한 분계가 가능합니다. 현금은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 증가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빌렸으니까 부채가 증가됐죠. 거래 8요소에 맞춰서 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차변의 현금 20만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에서 상품 4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9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9개월 지나서 곧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사오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죠. 외상입니다. 외상의 계정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으로 쓰기로 했죠. 자, 그러면 상품과 예상매입금 나오고 상품 자산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거래 판로수에 맞추기 위해서 상품 외상매입금 따로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산 증가됐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거 부채 아시죠? 부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을 써야 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3번의 정답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요.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래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거래라 하면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산과 자본이죠. 교환거래입니다. 2번 자산과 부채죠. 교환거래입니다. 3번 자산과 부채죠. 교환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55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죠. 현금은 현금이고 따라서 계정 과목이 상품, 현금, 외상매입금이 나옵니다.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자, 그런 다음에 거래의 판례수를 생각하셔야 되죠. 상품 자산의 증가입니다. 현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죠. 자, 그래서 이걸 거래의 판례수에 맞춰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하고 부채만 있는 거래입니다. 보시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스에서 원재료 6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재료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받지 않았죠? 이렇게 약정만 한 부분은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에서 약정만 한 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원재료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T 부분. 대금 중에 20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이 부분은 거래가 맞습니다.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므로 그 미리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선급금과 현금이 나오게 됩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현금도 자산이고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이게 자산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의 판례수로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것이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가 우리 채권이죠.
채권이 생긴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 현금 나간 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므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만 있는 거래니까 교환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즐거운 날로부터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 매출금과 현금이 나오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상 대금은 회수를 했으므로 외상 대금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감소됩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므로 받아야 될 채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다 자산이고요. 하나의 자산은 증가되고 하나의 자산은 감소됐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인 현금을 차변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인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이 거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이 감소됐고 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컴퓨터에서 영업용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영업용 컴퓨터 한 대, 비품이죠. 대금은 이 고래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 다음 달이란 뜻입니다. 외상이네요. 외상에 매입 시에 외상의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리지급금. 외상매입금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매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매입한 물건은 상품과 원재료가 아닌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 부채, 비품 자산이고요. 따로따로 보시는 것이므로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됐죠. 부채가 늘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므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각각 150만 원씩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번에 거래도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현금 50만 원, 자기 압수표 100만 원을 부자은행에 당좌 입하다.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금고에 있는 자기 압수표를 당좌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 현금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발행 통화를 말합니다. 한국은행 지폐 주화를 말하고요. 자기 압수표는 이제 아시죠? 은행이 발행하는 거. 둘다 현금으로 회계해서 처리하는 거죠. 결국 현금 150만 원을 당좌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랬으므로 현금하고 당좌금이 나오게 됩니다. 둘다 자산입니다. 어느 자산이 증가됐냐? 당좌금 자산이 증가됐죠.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습니다. 현금 감소됐으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 당좌예금 증가됐으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되겠습니다.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거래가 발생되면요, 차변의 금액을 한번 쓰고 대변의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 금액은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차변의 전체 금액과 대변의 전체 금액은 항상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쓰니까 차변에 썼던 그 내용이 그대로 대변에 한번 또 나오므로 그 금액이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또 거래 이중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합수표 외에도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있죠. 그것도 현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9번. 유달 상사에서 외상대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했어요.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하다. 잘 보면 외상대출금이 나오는 거알수 있죠. 지문에 써져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현금 받은 거 쓰고 그다음에 그 현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예입한 거두번 써야 됩니까? 두번 써도 돼요.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회계상에서 그 회계 처리하는 그 단위는 하루입니다. 거래의 그 단위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하루 동안에 끝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꼭 파악해야 되죠. 즉, 오늘 외상대출금 30만 원을 받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 통장에 넣었다 이런 말이므로 오늘 중에 통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루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엔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가 돼야지 현금으로 했다가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두번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거 정답을 쓰실 때 외상매출금과 보통예금으로 쓰셔야 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만 나오고 있으니까 또 교환거래가 되는 거고요. 회계처리 단위는 하루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최종 그 현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에 전기요금 30만 원과 수도요금 2만 원을 전기요금 3만 원과 수도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사 건물이니까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금으로 처리되죠. 수도광열비 비용입니다. 판관비. 영업비용이 한 가지,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 비용의 발생이 됐고요. 자산의 감소가 됐습니다.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따로 보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매우 유리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보시려면 혼동이 돼요. 비용의 발생이고, 자산의 감소죠.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근데 거래를 보고 답을 써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 광열비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 광열비가 비용인데 비용이 혼자 오고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수익과 비용 계정이 혼자서 오면, 즉 오로지 비용만 오고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면, 차변과 대변에 즉 차변에 오로지 비용만 발생되고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면 대부분 상황이 이러겠죠? 수익과 발생,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거나 오로지 비용만 발생되며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공장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만 원중 원천징수 세액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금융 통장으로 봤다. 단기 대여금 금방 생각납니다. 이자 그랬으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금 5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이제 받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세금 5천 원 떼고 받았다 보통금융 통장으로 이런 말입니다. 원천 징수된 세액은 우리가 뗀게 아니라 지급한 무선 공장에서 뗀 거죠. 공장이 무서우니까 빨리, 이상하네. 공장은 무서웠고, 거기서 우리가 무서운 공장에서 돈을 대여했고, 돈을 이제 받고 있네요.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소득을 받는 거죠. 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한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그뗀 세금은 미리 낸 겁니다. 법인의 소득세 신고는, 이제 법인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미리 내버린 거죠. 미리 내고 싶어서 낸게 아니라 떼었으니까. 이런 계정이 바로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선납세금이 됨으로, 계정이 정리가 됐어요.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 선납세금, 보통예금. 계정이 4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운 거래가 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입니다. 대여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산납세금 처음으로 생겼죠? 자산의 증가. 거래에서 거래를 읽어봤을 때그 자산이 처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자산은 자산의 증가고요. 그 뒤에 앞에서 증가됐던 자산이 다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이게 증가가 먼저 발생돼야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납세금은 보시면 이 거래에서 봤을 때 선납세금은 최초로 나오는 거래잖아요. 이게 자산의 증가가 돼요.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이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면 자산의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변에 써야 될 계정은 자산의 증가인 선납세금과 보통예금이 돼야 되고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 단기대여금과 이자 수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거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입니다. 받은 전체 이자를 다 쓰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으라고 보통 처음에 주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 5천 원 제하고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53만 5천 원,
54만 5천 원.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에서 5천 원 제했다고 4만 5천 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아예 누락을 하는 거죠. 세금 미리 낸 거는 다음 연도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이 거래를 이제 적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했는데 대변에 수익이 혼자 나오고 있지 않죠? 차변과 대변에 수익 비용이 혼자 나오면 이건 손익 거래인데, 단기 대금이라는 자산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오면 이제 섞였다고 그래서 혼합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문의 구독료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신문 구독료 이름이 도서인쇄비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될 거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예,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니까 결국에 이건 손익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문 구독료의 계정 과목 이름은 이제 도서인쇄비가 됩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구점에서 문방구 용품 3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문방구 용품을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방구 용품의 비용에 가능한 계정이 사무용품비, 가장 구체적으로 쓰면 또 하나 소모품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무용품비 쓰셔도 되고, 예, 소모품비 쓰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를 많이 쓰죠. 소모품비 중에서 문방구 용품은 사무용품비로 많이 처리됩니다. 외상은 미지급급으로 쓰셔야 되겠죠. 상거래가 아니므로, 즉 상품하고 원재료 구입하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쓰시고,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것을 구입하시면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예, 상품하고 재료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무용품비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무용품은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부채죠.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사무용품비 비용의 발생, 미지급금 부채이므로 부채 증가가 됩니다. 외상 늘었어요. 예. 사무용품비 비용의 발생 차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에 사무용품비, 대변에 미지급금, 또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으므로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가구에서 영업용 책상과 의자 1조에서 조는 세트를 말합니다. 한 세트를 8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비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인카드인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라고 그랬죠? 대금은 외상한 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자, 그러면 사온 물건이 비품이니까 상품하고 재료를 사온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품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죠. 그 다음에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도 증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품 자산의 증가, 차변, 미지급금의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가, 증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므로 예, 교환 거래가 맞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용 화물트럭의 유류대금 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물트럭의 기름값이니까 차량 유지비입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결국에 돈이 빠져나가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비용의 발생과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므로 차변과 대변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분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